해미는 서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국제성지와 읍성이 있는 가운데 공항까지 건설되면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산시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산시 해미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해미 국제성지와 조선시대의 원형을 간직한 해미 읍성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게 충남도와 서산시의 계획. 하지만 주변 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해미 시내권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서산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끊어진 해미천 산책로를 연결하고 주차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성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검토라고는 돼 있지만 저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소음과 함께 연기가 올라옵니다. 서산시 고덕면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에서 내뿜는 겁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시멘트 분진, 진동,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분진으로 창문 열기도 힘들고 빨래 건조도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가금류 도축장도 있어 악취까지 발생하는 상황. 서산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더 피해가 되지 않고 뭔가 시설도 개선하고 뭐 어떤 비산먼지 같은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 기업에서도 최대한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서산시는 주민들이 건의한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과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